쫄깃쫄깃하고 담백하고 고소해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요? 기름기도 적고 지방도 적기 때문에 담백하고 고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먹기가 참 좋습니다. 와, 이거 안 먹어본 사람들은 너무 궁금하겠다. 먹어본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맛있겠다는 얘기죠? 네, 정말 맛있어요. 제가 순식간에 한 그릇을 뚝딱 했는데요. 기운이 그냥 확 솟더라고요. 아, 맛있다. 오, 진짜. 잘 먹었다. 어이, 김현정이. 오? 어종이 끼, 에! 에? 에? 내는 거 말고, 에! 네? 뭘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 제가 다시 비밀하우스를 찾았는데요. 애가 뭘까요? 아버님! 에? 에? 늙은 거 말고 에? 애라고 그러셨어요. 에? 아, 애어봐! 애어봐, 애어봐! 아. 어. 와. 어우, 매콤하네. 매콤하네요, 호박이. 네. 와, 근데 아버님, 왜 보증이끼라는 말을 썼을까요? 보증이끼라면, 네. 위에 좋고, 네. 비장이 좋고, 네. 몸을 튼튼하게 키를 살려주고, 네. 그래서 이 애호박이 네. 좋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보촌 과체 마을에서 이 애호박을 한 거예요? 애호박 한 지는 한 30, 40년 됐어요. 조선시대부터 즐겨 먹었을 만큼 몸에 좋다는 애호박. 이 마을의 인큐베이터 애호박은요,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 아내 키워서 인큐베이터 네. 애호박인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애호박 아니잖아요. 네, 얘는 애호박의 사촌 쭈끼니 호박입니다. 애호박보다 크고 못생겨 돼지호박이라고도 하는데요. 국내 최초 쭈끼니 대단지로 지하수를 데워 하우스 온도를 조절한다니 아따, 그야말로 친환경적이죠. 싫어하네요, 이. 우리 경상도는 뚱치다 합니다. 뚱친다? 오. 어머. 어머, 얘도 애긴데요? 아직 풋내가 나요. 애 때 수확을 해야 맛이 납니다, 이게. 아, 얘도 애호박이랑 똑같아요? 예. 오. 우리나라에 최초로 40년 된 쭈끼니고요. 예. 아닌데. 얘가 애기래 왜 40년 됐다고요? 아, 잠깐만요. 아니, 박수. 예. 잠깐. 잘하셨네. 재배 얘기 시작해가지고 40년 됐다. 그렇게 말하구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쭈끼니를 키웠고 40년 됐고. 자, 그래서요. 과일이 단단하고. 네. 좋습니다. 좋은 자연환경과 마을분들의 정성 속에서 자란 쭈키니 애호박. 요리 재료로도 좋은데요. 비타민 A가 풍부해 소화를 돕는 애호박은 죽으로 만들어도 좋고요. 각종 찌개와 찌개 나올 거거든요. 네, 반찬까지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호박전은 진짜 맛있어요. 이거 완전 건강식이잖아요. 네, 몸에 좋다고 하길래 급하게 먹다가 정말 어우 저렇게 많이 뜨거운데 네, 어우, 뜨거웠어요. 어머 저거 어떻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 시카가 먹어야지. 시카가 먹어요? 응. 시카가 뭐야. 맛있어. 시카가 뭘 먹어요 또? 응. 뭐 이거 시카가 뭐 웃고 있는 사이 촬영장에 급습하신 이분. 어머 뭐예요? 이 우리 마을에 나는 거. 이 서비스 먹기 힘들잖아요. 이거 얼마인데요? 23,000원 택배 포함. 그럼 굉장히 가격이 좋은 거네요. 그렇지. 서울에서는 이 비싸게 사 먹고 우리는 그 싸게. 거꾸로 말하고만. 여울 같으나 같으나. 겨울에도 신선한 과채가 가득한 난강변의 정겨운 곳. 오늘의 대박 마을 경남 의령군 보천 과채 마을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비싼데 마을에서 싸게 공급해 주시니까 좋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일하시기 힘드시겠어요. 겨울에도 지금 34, 5도에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도요, 저는 좀 색다른 맛을 느끼고 왔어요. 정말 동남아에 간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보천 과채 마을 뿐만 아니라 경남 의령에서는요, 그 감자 캐기도 하고 봄에는, 그 다음에 카약도 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놀러 오세요. 네. 네, 먹을 거리도 풍족하고 놀거리도 많고 네. 꼭 가볼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밭의 푸르름을 즐기셨다면 이번에는 초록빛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광주의 김효민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광주에서는요, 4월 세계 최초로 해조류 박람회를 개최하는 전남 완도에서 이 계절의 별미 청량 달콤 쌉싸래한 맛을 공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건강한 삶.